네, 안녕하세요. 9월 21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석 당일이죠. 뭐랄까, 즐거운 명절 되세요. 추석 당일에도 이렇게 아침 기도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명절이 저희가 참온 가족이 모이고 기쁜 날인데, 막상 또 가족들이랑 부대끼다 보면 편치 않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곤고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조금의 위로가 될수 있는 찬양이길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팔 의지해. 내시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6절부터 47절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가운데 굽이 있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것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의 사체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 발톱을 가진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옷을 벗어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각종 쥐와 도마뱀 종류와 육지 악어와 카멜레온이다. 이것들은 부정함으로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길짐승의 사체가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무엇이든지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닿은 물건은 물에 담가 두어라. 저녁까지 부정하였다가 그 후에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런 사체가 어떤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런 그릇에 물이 어떤 음식이 떨어지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음료수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이런 길짐승의 사체에 접촉하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던 질그릇은 그것이 화로든 난로든 깨뜨려 버려라. 그러나 그런 사체가 샘이나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물 자체는 부정해지지 않지만 그것을 건져내는 자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체가 밭에 심을 종자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해지진 않지만, 만일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그 위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 씨는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그것이 죽었을 경우 누구든지 그 사체에 접촉하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짐승을 먹거나 옮기는 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너희는 그런 것을 먹지 말아라. 배로 밀어다니든 네 발이나 많은 발로 기어다니든 땅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먹거나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부정한 길짐승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 사는 것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이다. 아멘. 아, 네. 추석 당일에 저희가 들을 말씀치고는 상당히 어렵죠. 명절 음식 이것저것 많이 드셨습니까? 혹시 그 중에 여기에 속해 있는 음식이 있진 않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정해진 것이니 얼른 가서 격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시면서 또 받아들이시지도 아마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건가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은 부정하다, 저 음식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구별지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굉장히 어렵고 못 알아듣겠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정도 목사님께서 작년인가요? 한번 설명? 해석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 정도 목사님의 해석과 더불어서 저의 간단한 묵상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절대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실 것 같은 우리 정도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일단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종류를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나오죠. 육상동물 같은 경우에는 굽이 없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은 못 먹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돼지를 말하고 있죠. 혹시 돼지고기 명절 때 드신 분 계신가요?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중생물 중에서는 비늘이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럼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민물고기들 혹은 뭐 장어 이런 동물들이 있겠죠. 곤충 중에서 이제 뭐 다리가 많이 있고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서 뛰는 다리가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대요. 메뚜기, 뭐 귀뚜라미 뭐 이런 것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지금도 저희가 그런 것들은 구워 먹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바퀴벌레, 풍뎅이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이죠. 새도 여러 종류를 나열하고 계신데요. 못 먹는 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철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식단표를 짜주기 위한 내용인 걸까요? 물론 저희가 이 성경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걸 이 말씀을 그냥 1차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정말 말 그대로죠.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부정해진다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 레위기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음식은 사랑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길래 레위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걸까요? 저희가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레위기 좀 아예 끝까지는 아니어도 한 절반 정도 전체적인 틀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1장부터 15장 저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이죠. 이 안에서는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별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사법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먼저 첫 번째 1장부터 7장 저희 읽었죠. 이때 5대 제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다음 8장부터는 제사장을 위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첫 번째 제사,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첫 번째 제사를 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11장부터 15장을 그냥 생뚱맞게 제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너는 깨끗해, 너는 부정해, 이 음식은 깨끗해, 저 음식은 부정해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11장부터 15장에서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보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11장부터 15장 사이에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 방금까지 읽었던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를 태어나게 한 지 얼마 안 된 산모가 부정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전염병 걸린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이야 하나님이 처음에 기준을 세워줬으니까 먹었으니까 넌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산모는 무슨 죄입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요즘 저희가 전염병이라는 이슈에 굉장히 예민한데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 다 죄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한 사람을 홀리한 사람이라든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클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정한 사람을 언클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전염병이 걸린 사람은 당연히 어떤 몸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니까 따로 제사,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따로 떨어지는 게 맞겠죠. 거리두기를 하는 게 맞겠죠. 산모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산모들은 면역력도 약해져 있고 몸도 약해져 있으니까 억지로 제사에 가기보다는 조금 쉬는 것이 맞겠죠. 그럼 음식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까 그 음식 규례들을 보면 돼지가 처음에 나왔죠. 그럼 돼지 같은 동물들은 지금도 요즘에서야 이제 조금 덜 익혀 먹고 있긴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살모넬라균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짝 안 익혀 먹으면 병 걸린다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민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 잘하지 않으면 탈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메뚜기 이런 것들은 먹지만 다른 곤충들은 먹으면 병 걸릴 수 있고요. 조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도 저희가 조류 뚜껑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지 말아야 하는 조류 중에 박쥐도 있는데요. 여러분 박쥐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것처럼 음식들도 우리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지 않도록 제대로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잘 몰랐던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이거 먹으면 탈날 수 있어. 몸에 위생상으로 안 좋을 수 있어. 지금 클린한 사람, 언클린한 사람,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구별짓는 건 위생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여러모로 해석해 볼 여력이 있고 또 여러모로 묵상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 먼저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구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해철 가수님이 계십니다. 그 신해철 가수님이 프로포즈용으로 만든 노래가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곡이 있죠.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산책을 하고 뭐 낮에 있었던 얘기를 너랑 대화를 나누고 싶고 정말 시덥잖은 얘기도 귀 기울여주는 너의 표정만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나의 일상으로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치 결혼 프로포즈 같은 개념이라고 신해철 가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네들이 제사를 어떻게 멋있게 호화롭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진행하는 것보다 그냥 너네랑 일상을 나누는 게 나는 훨씬 더 귀하고 가치로워. 그러니까 너네들의 일상 정말 사소한 것들 음식 뭐 아이를 출산한 기쁨 혹은 아픔 뭐 전염병에 걸린 그런 안타까운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난 거기에 관심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보다 그게 더 나한테는 와닿는 주제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 당일 명절인데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외로우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그냥 명절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요일 동안은 하나님을 그냥 홀라당 까먹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짜증났어요. 우리 시댁 아주 이런 마음이라든지, 아니 저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기쁘네요. 하나님 명절이 저한테 참 외롭네요. 뭐 속상하네요. 뭐 즐겁네요. 뭐 이런 수많은 내 감정과 일상들을 하나님과 공유하기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원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나님께 일상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명절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로 바쁠수록 하나님은 잊어버리기가 쉽상인 것 같은데, 오늘도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나 너의 삶이 궁금해. 나 너의 일상에 관심이 있어. 제사보다도 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아플 바에는 제사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스윗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일상에서는 참 많은 일이 펼쳐지고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국 중에서 명절을 맞이한 속상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의 마음들을 알아주시고, 또 지금 어떤 그런 일반적인 명절의 일상이 아니라 상당히 힘든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생각나는 건 노숙인 분들과 의료인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노숙인 분들, 이 명절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그리울까요? 그 귀한 외로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의료인들, 명절이고 뭐고 없이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고된 고단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손길 얹어주시고 매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